아이고, 날씨가 쌀쌀하네요. 자, 오늘 11월 4일, 현재 시간 4시 40분, 새벽 4시 40분입니다. 일단은 사무실 가서요, 애기 좀 몇 개 더 챙기고 출발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가시죠. 커피를 한 잔 마러 갈까? 애기 좀 챙기러 왔습니다, 애기. 요즘에 애기를 좀 많이 터뜨려 먹더라고요. 조금 모질한 애기 있을까 봐서 몇 개 더 챙기고, 출시해서 계속 판매 중인 상품들이거든요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주문하시면은 이렇게 목걸이하고 이렇게 T자형 노래 정도까지 사은품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팝사와 쇼크리더들도 이렇게 있거든요. 요것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챙겨서 가볼까요? 가봅시다. 오랜만에 왔죠. 하늘채 사내기 통영으로 왔습니다. 나가서 출발을 해서 알려드릴 거 있으면은 알려드리고 설명할 거 있으면은 설명드리겠습니다. 혼자서 쓸쓸하게 나갑니다. 별로 쓸쓸하진 않아요. 우리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거든. 우리 나비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. 저는 채비를 하고 천천히 나가보겠습니다. 싱커는 4호. 4호 먼저 써보고 현장 가서 뭐 올리든지 내리든지 그렇게 하면 되고요. 자, 처음에는 진내사랑 정갱이 먼저 달았습니다. 기본적으로 새내기는요, 허용구역 안에서는 면허증이 없어도 운전이 충분히 누구나 가능하거든요. 돈만 들고 오면 됩니다. 운전을 못 하시더라도 여기 사장님이 다 이렇게 케어를 해주시거든요. 운전하는 법은 뭐 한 10분? 5분에서 10분만 배우면은 누구나 다 할 줄 알고,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. 조금만 교육받으면 되거든요. 가보자. 시원하다. 가까운 곳 먼저 조금 노려보고 이동을 할게요. 자, 저는 스피닝 로드, 워킹에서 쓰는 스피닝 로드 합사 1호, 쇼크리더 3호. 여기는 이카스토리지 2.2호. 제가 판매 중인 애기거든요. 저의 대상 어종은 갑오징어고요. 뭐 얼마나 나올지는 잘 모르겠네요. 그래도 이제 조금 붙은 것 같아요. 여기 통영 풍아리 건으로도 새내기는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. 이런 돌멩이 있죠. 이거 돌멩이 이거 묶어 가지고 내려 가지고 배를 고정시켜 가지고 캐스팅해서 끌어오는 방법이 있고, 아니면은 조류에 태워서 바람에 태워서 끌어오는 방법이 있고요. 보통은 고정을 안 하고 흘리는 방법을 많이들 택하십니다. 저 역시나 똑같아요. 시간은 요즘에 이제 해가 빨리 안 올라오니까 한 왔다 벌써 왔습니다. 한 마리 무게감. 두 번째 캐스팅만에 한 마리. 아하, 사이 좋다. 그리고 여기 어창에 이제 보관해 놓으면 돼요. 이어서 계속 해봅시다. 포인트는 많이 형성은 되어 있는데요, 포인트를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사장님한테 물어보면은 가르쳐 주는데 최대한 동선을 짜놓고 움직이는 게 편해요. 물이 특별히 그렇게 많이 안 가면은 이런 워킹 이런 거 스피닝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요즘도 참고하시면 되고, 그렇다고 해서 베이트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. 베이트도 충분히 잘 사용하시면은 괜찮을 거라 봅니다. 또 왔습니다. 오케이. 무게감. 아, 사이즈 좋다. 아, 딱 사이즈 좋네. 잘 나오노? 스피닝이 아무래도 조금 더 유리할 거예요. 거의 뭐 홈통 위주로도 또 공략을 많이 하다 보니까요, 스피닝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. 한 두세 명에서 같이 오면은 탐색 범위도 빨라지고 넓어지고, 그거는 당연한 거겠죠. 저는 저 혼자이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서 얼마나 나올지도 잘 모르긴 하고요.
참새 뽑으면 그만큼 줄어들겠죠. 자, 또 왔습니다. 아, 너무 늦게 챘나? 자, 또 찼어요. 하나, 루, 으짜. 와, 이거 좀 묵직하다. 와, 이거 묵직하다. 와. 와, 사이즈 좋다. 와, 지기네. 와, 사이즈 겁나 좋네. 들어가 있어. 이쪽에서 끌어서 세 마리 잡았으니까 반대쪽에서 한번 끌어와 볼까요? 왔다. 왔어요. 아, 나와버렸다. 탔는데 나와버렸네. 다시 탔습니다. 그렇지. 왜 나왔지? 왜 나왔는지 모르겠네. 탔다가 나와버렸네. 사이즈 좋다. 사이즈 다 좋네. 역시 믿음의 전갱이. 시기가 시기인 만큼 11월 달 이제 들어와가지고 넘어가고 있는데 갑오징어들이 커지면서 쭉쭉 땡기는 그런 입질들은 뭐 사실상 받기는 힘들 겁니다. 그러다가 뭐 무게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라서 이제 아무래도 무게감을 많이 익숙하게 느끼셔야 될 것 같아요. 익숙하게 느끼? 그게 무슨 말이고? 무게감을 많이 익혀야 될 것 같습니다. 출항해가지고 바로 앞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처음 찍고 저기 딴 데 제가 오늘 생각한 코스는 거의 뭐 한 네 군데에서 다섯 군데 정도 포인트입니다. 제 머릿속에는 코스가 한 네 다섯 군데 정해놨어요. 근데 여기가 지금 처음 짚어봤잖아요. 여기서 이제 하다가 다른 포인트 돌다가 또 거기가 나오면은 다행인데 거기가 안 나오면 다시 여기 나왔던 자리로 이렇게 오는 코스로 정하는 게 아마 제일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. 진짜 발음 없어서 좋네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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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네 마리면 됐다. 요선 찌나시 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. 여기는 여기도 뭐 조금만 흘려보다가 가야 될 것 같아요. 저가 포인트인데 까비 왔다. 오케이, 나이스. 역시 내 루트 확실해. 아이가 왜 훌치기가 됐노? 조금 작네? 훌치기가 됐어요. 들어있어. 근처에 뭐 다 붙어있긴 붙어있을 겁니다. 근데 어느 포인트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계속 포인트 이동을 해가면서 어느 포인트에서 내가 이 그 떼감오징어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. 왔다. 그렇지. 이제 여섯 마리째. 다른 전해기가 여기 중간에서 앙카를 박아놓고 낚시를 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제가 흘려서는 안 돼요. 같이 조금 떨어진 곳에서 앙카를 같이 받고 낚시를 해야 되고요. 다른 배가 흘리고 있다 그러면은 같이 넘어가가지고 같이 흘려오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. 흘리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전해기가 들어와서 갑자기 앙카를 박아버리면은 약간 좀 비매너거든요. 우리가 선상 낚시를 할 때도 흘리고 있는데 다른 배가 와가지고 밧줄 나와버렸다? 그거랑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갑오징어 할 때는 앙카를 놓을 일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을 거예요. 여기서 이 정도 했으면 됐다. 이동. 두 마리 잡았으면 됐다. 이제는 조리가 조금씩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 흘러가네요. 오늘 물이 조금 흘러가면은 조류가 좀 가면은 내려놓고 바닥 찍힐 정도의 싱커로만 체결해 가지고 내려놓고 가만히 있다 보면은 무게가 더 걸리거든요. 바로 챔질. 무게가 걸렸죠.
무게 걸렸죠. 그렇지. 와, 따 이것도 빵이 되게 좋네. 와, 요거 있죠. 갑오징어 가지고 바닥을 막 이렇게 휘저으시는 분들이 있어요. 이렇게 막, 근데 물 속에서 막 휘저으면요, 갑오징어가 물에 들어가면은요, 물을 머금으면 계속 몸으로 쏘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를 한 번, 두 번만 하면 됩니다. 물 속이 아니고 들어 올린 상태에서 충격을 줘가지고 먹물을 빼내는 거지. 안에서 계속 물 속에서 계속 왔다 갔다 휘저으면요, 물 계속 머금기 때문에 계속 먹물을 쏩니다.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충격을 한번 줘가지고 먹물을 빼내는 겁니다. 먹물이 됐든 물이든 바닷물이든 바닷물을 빼내면은 어차피 몸속에서 바닷물이 빠지면은 얘네들이 못 쏘거든요. 물속에서 계속 이렇게 팔자를 막 미리미리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. 딱 좋다. 낚시하기, 갑오징어 낚시하기 딱 좋아요. 지금 또 왔다. 좋았어 영차. 가볍다 이거는. 자, 한번 충격. 자, 물 쌌죠. 이렇게 건져 올리면 돼요. 저 노을이 세겠는데. 오, 괜찮네. 자, 두 마리 더 작아서 이제 열 마리 채웠습니다. 전갱이 이 하나로 다 잡았어요. 사이즈 좋아요. 지금 시간이 8시 30분. 지금 시간이 8시 30분이거든요. 그래도 나름 뭐 2시간 10마리 잡았네요. 자, 이번에 이동할 곳은요, 수심도 조금 있고 조류도 조금 있는 곳. 조류는 뭐 어찌됐든 가봐야 알겠지만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수심이 있고 조류가 있는 곳으로 이동 한번 해볼게요. 수심 깊고 빠른 곳을 갔다는 왔는데요, 한 마리 잡고 왔어요. 잘 안 나오네. 아, 여기는 감이 도저히 안 온다. 와, 이동해야 되겠다. 이 느낌이라는 게 중요하거든. 감, 느낌. 느낌이 없으면은 안 돼. 왔다. 오케이. 오렌지색으로 한 마리. 아, 근데 조류가 진짜 안 가요. 조류가 진짜 안 가네. 안녕하세요. 무늬 좀 잡으셨어요? 아따, 햇빛도 없네. 아침에는 좀 쌀쌀하더니. 밥이나 먹을게요. 혼자 왔기 때문에 특별한 밥을 준비한 건 아니고요. 그냥 막 간단하게 삼각김밥으로 때우겠습니다. 흘러. 아씨, 이것도 참치마요고 이것도 참치마요네. 아이, 물리는데. 갑오징어 하는 사람들이 왜 안 보이지? 오늘 한 명도 못 본 것 같은데요. 거의 다 막 하고 무늬 치시는 분 한 네 팀 정도 봤고요. 문어 하시는 분들 조금 있었고. 왜 갑오징어를 안 하지? 참기름은 딱 맛이 있는데. 여기서 시간을 쓸 게 아니고 이제 돌아가면서 아까 조금 나왔던 곳에서 하는 게 맞겠죠? 자, 이동했는데요. 물이 더 안 가요. 무조건 캐스팅 해갖고 끌어와야 될 건가 보다. 지금 시간이 이제 11시 조금 안 됐는데 아침에 한 2시간 바짝 한 10마리 채우고 남은 2시간 정도는 거의 뭐 2마리 시간당 한 마리씩 잡았네.
줄만 잘 가면은 조금 더 받쳐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한데, 오늘 진행한 거 팩트적으로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자면요, 보통 이런 이 섬치기 갑오징어 낚시하는 데 있어가지고 스피닝 기준으로 싱크 4호, 5호면은 충분합니다. 4호로 진행을 했어요. 3호까지도 내려가도 되겠더라고요. 근데 이게 그래도 뭐 조금씩 떠내려가니까 뭐 4호로 계속 했는데, 조류가 좀 빠르면은 스피닝 기준으로 한 8호, 7호, 8호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다는 점만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. 7호까지도 준비를 해왔거든요. 근데 쓸 일이 없었네요. 조류가 안 가서. 도저히 혼자서 외로워서 더 이상 길게 못 하겠어요. 낚시는 역시 혼자서 하기에는 많이 외로운 입질로 딱 왔어. 와, 빵 꿀렁 한번 했어요. 이거 사이즈 괜찮은 것 같은데. 와, 좋았어. 정갱이가 그렇게 해도 사랑스럽더냐? 사이즈 좋습니다. 사람한테는 망병통 치약이 있다면은 갑오징어한테는 정갱이. 오늘 물색이 정갱이가 좀 잘 먹히는가 봐요. 목욕탕에 튜브 하나 띄워놓고 있는 것 같아요. 조류가 안 가서 진짜 목욕탕에, 와, 다라이, 어릴 때 다라이 그거 하나 띄워놓고 있는 것 같아요. 갑오징어는 시기적으로 아직까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낚시는 종료해야 될 것 같아요. 아, 맞다. 자, 그리고 제가 아까 하나 알려드리려고 했는데, 터내기 낚시를 하다 보면요, 전지를 넣은 상태에서 우리가 시동을 끌 수가 있어요. 깜빡하고 끄는 거죠. 이 상태에서 시동을 걸려 해도 암만 해도 안 걸립니다. 그래서 이게 고장난 줄 알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거든요. 무조건 중립, 기아는 중립에 들어간 상태에서 시동을 거셔야 됩니다. 요것도 잊지 마세요. 당황하지 마세요. 이 프로펠러에 폐줄이 걸렸다 할 때는 이제 그래서 배가 잘 안 나갈 때가 있거든요. 폐줄이 걸렸다 하면은 이쪽에 있죠, 이런 거 트림 버튼이거든요. 트림 버튼 이걸 위로 하면은 이게 올라오거든요. 이 올라온 상태에서 옆으로 틀어가지고 제거만 조금 해주시면 돼요. 이것도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. 엉킬 일은 생각보다 많이 없거든요. 아이고, 우와, 둘, 넷, 다섯, 13마리. 작은 거 보내줘야겠다. 뭐 죽어빛나. 에이, 살 줄 알아. 작고 죽었더라. 저 작은 거, 저거는 살아있네. 저건 보내줘야겠다. 아, 이 작은 거는 보내줘야 되겠다. 살아가겠나? 아, 살아간다. 여기서 한 4마리. 조금 짧게 놀긴 했는데요. 그래도 갑오징어는 가는 곳마다 만날 수 있었고, 사이즈도 뭐 좋고, 평균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오늘 알려드린 거 좀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금액이나 뭐 이용시간이나 뭐 이런 것들, 모든 것들은 유선 문의를 하시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아요. 고정 댓글에는 제가 밴드 주소 남겨드릴 테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평양에서 재밌게 혼자 외롭게 외롭게 잘 놀다 갑니다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